죄송합니다. 와, 여러분들 진짜 죄송합니다. 아니 이렇게까지 열렬한 성원을 보내주시니까 예. 아 진짜 몸둘 바를 못 두겠다는 게 맞아요. 아니, 이 박수를 끊을 수도 없고 너무 말을 하기도 그렇고 근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아니 진짜 매 곡이 나올 때마다 다들 이 환호성 근데 이거를 참으려고 하는 그 환호성이 있어요. 어? 저 그 지금 애완동물 아니 민규 씨가 내는 소리 스포님 때도 전혀 그런 소리 내지 않으셨어요. 그런 소리 내지 않았는데 네.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. 아 그렇죠. 네. 어떻게 뭐 바지나 신발 젖으신 것들이 조금은 까먹으셨나요? 이 정도로는 아직 안 마르죠. 그렇죠. 저희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. 그렇죠. 그렇죠. 중요한 거는 화장가 계속 될수록 마르기는 커녕 더 젖을 수도 있어요.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. 네. 맞는 말이에요. 네. 네. 우리 지금 설렁하지 않잖아요. 지금 그쵸. 에어컨 때문에 지금 살짝 마를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. 예, 땀이 많이 날 수도 있다. 맞습니다. 그래도 저희가 불러드렸던 노래들에 대해서 조금의 설명을 드리면 네. 좋을 것 같아요. 최근에 저희 KBS 불후의 명곡의 스페셜 MC로 데뷔한 조민규님께서 앞선 곡들에 대한 어떤 조금의 설명을 좀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불후의 명곡 왕중왕전 8연속 출연에 9연속 출연까지 이뤄낸 포레스텔라의 그런 다양한 음악들을 계속 보여줬던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이번 아니, 테마가 또 빛의 다양성을 맞습니다. 표현하기 위한 세미스트였잖아요. 예. 아니 이렇게 무대 보고 나니까 소감이 좀 어떠세요, 우리 씨? 보통 MC가 역할하거든요. 그렇죠. 이 스킬이 있죠. 그렇죠. 그렇죠. 네. 본인이 얘기할 게 없으면은 갑자기 우리 씨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? 저 불후의 명곡에 저희가 자주 출연하지만 사실 상대방 분들 이제 무대를 볼 때마다 긴장을 주셨어요. 나한테도 무대 어땠어요? 감상평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따가 주문하면 나 보러 간다고 해야지 이런 포인트가 있죠. 아 근데 진짜 앞선 무대에 계속 들어왔잖아요. 폴라이브부터 아직도 네. 기억하고 있어요. 그리고 스칸보로 페어 그리고 이어가지고 보헤미안 랩소디 그 뒤를 이어서 나는 이 남자의 옷 가랑이라도 잡으면은 뭐라도 좋겠다 싶을 MC가 잘하네. 그런 분의 솔로 무대에 있었습니다. 바로 고우림 씨 무대였습니다. 사실 감히 보헤미안 랩소디 뒤에 이 곡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조금은 긴장을 많이 하면서 불렀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환호를 해주시니 힘이 납니다. 네. 제가 감히 생각해본 건 네. 해본 건데 우림 씨는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본인이 보헤미안 뒷자리로 기꺼이 가겠다라고 먼저 자신 납세한 거는 네. 이번에는 자신감이 200% 차 있었다. 제가 아닙니다. 저는 뭐 사실은 보헤미안 랩소디 뒤에 제가 나오겠다가 아니라 뒤에 내 마음의 주장과 함께가 이 아르비안 나이트랑 조금 무드가 비슷한 것 같아서 세트로 묶어보면 어떨까 뭐 그런 이야기였죠. 그 네. 말은 뭐 앞에 무슨 곡이 오더라도 나는 괜찮다. 뭐 라자카세거스가 오더라도 나는 그 다음에 무슨 곡을 할 수 있다. 그래서 얘 봐라 내가 생각했는데 첫 합주하면서 고개가 꾸득해지더라고요. 그렇죠. 충분히 가능하다. 저번에 얘기했지만 6년 동안 활동하면서 멤버들한테 칭찬 들으면 굉장히 힘이 나요. 그래서 무대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전에 이제 리멤버라는 곡을 불러줘. 네 맞아요 맞아요. 그 곡과 이 곡도 약간 비슷한 결이란 말이죠. 그렇죠. 네. 그럼 이 다음 곡도 약간 그런 곡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네. 나라에 가셔가지고 콘서트를 네. 열심히 낼 것 같아요. 어울려요. 네. 이런 가사가 좀 어울리나요? 네 어울려요. 기름나는 국가에 가가지고 큰 돈을 오시면 될 것 같아요. 기름 잘 네. 네. 이런 흐름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그러네요. 예.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내 마음의 주단을 우리 더 페이지 댄서분들과 또 함께 무대를 꾸몄는데 네. 아 진짜 너무 춤 멋있잖아요 여러분. 아 진짜 처음에 뒤에서 보잖아요? 그분들 등 근육이 성나셔가지고
아니, 한 분은 저기 바디 프로필 준비하고 있었다고. 어? 아, 진짜? 네, 대단하시죠. 그러니까 갈라짐이 장난이 아니더라고. 목근이? 어. 아니, 진짜 근데 여러분들 더 페이지 댄스 그 인스타그램이 있어요. 거기 한번 그래. 팔로우 한번 해주면은 아주 so much thank you 하겠습니다. 예. 어, 정말 더 라이트하네요. 벌써 딱 맞아요. 감사합니다. 네네네. 감사합니다. 주인공 맞아요. 당신이 주인공이에요. 무슨 이렇게 저희가 앞에 여러 가지 색깔들을 보여줬는데 사실 안 보여드린 게 하나 있잖아요. 저희 포레스트레반의 팬텀 싱어스로 그런 본연의 모습들, 클래식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안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다음 곡으로는 조금 더 그런 저희 클래식한 묵직한 저희의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 한번 오죠? 아, 그렇게 어, 멋지게 네. 소개해 줄 줄 알았는데 저, 클래식한 곡들을 준비했는데 잡기 위해서 한 거죠? 윤 씨한테 제 중저음, 어, 저음으로 곡을 소개하더라고 했는데 네. 소개 잘할 거, 한 거 뭐죠? 이런 거 아, 제가 컨셉이 더 라이트라가지고 아, 그거는 아, 그 가볍게 내가 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. 어, 그러네요. 아주 충실했네요 오늘. 아, 그렇죠? 네, 네. 좋아요. 그럼 조금 더 가볍게 가봅시다. 이렇게까지 환호해 준다고? 정말 방주 정말 아, 그리고 이랬으면 진짜 버릇 나빠진다니까요, 저희. 아, 네. 아, 그럼 우림 씨 세상 가볍게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어, 다음으로는 어, 조용히 말해줘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빠를라피우 피아노라는 곡 들려드릴 거예요, 여러분. 아, 그러면 너무 가벼워지면 안 되니까 네. 민규 씨가 네. 곡 소개를 굉장히 곱게 한번 해볼게요. 어, 좋습니다. 다음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. 예, 다음 곡은요. 네, 저희가 팬텀 싱어 때부터 어, 저희 데뷔하고 난 이러고서 보람 아닙니까? 환기를 잠깐 시켜야 될 것 같아요. When I was 어,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시작을 잘못해가지고 5 years ago 잠시 we 출연했어요. 열린 음악회 어, 네. 우리 이 곡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과 함께 싱잉했어요. 네, 사실 저희가 이 곡을 원래는 세미스트에서 넣지 않으려고 했었어요. 어, 그동안 너무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들었었는데 저희 이번 어, 콘서트를 하면서 어, 원래는 좀 수도권 공연들을 좀 많이 했었다가 지방 공연을 이렇게 왔는데 아, 넣기를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헤미안 랩소디 할 때마다 어, 그 첫 소절을 딱 들으시는 분들께서 어, 이번에 처음 들으신 분들 꽤 많다라는 걸 느꼈어요. 그래서 아, 이런 곡도 우리가 지방 공연에 어,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넣기를 잘했구나 그리고 잘 불러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. 이제 좀 진정이 됐죠? 네, 적응해 주십니다. 네, 우리 이제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어, 다음 곡으로 저희의 클래식한 색깔을 담은 곡 빠를라 비오 피아노 들려드리겠습니다.